확실히 솔랭은 정글러랑 의사소통이 쉽지가 않으니까. 그래서 약간 솔랭이 거부감이 있어요. 거부감이요? 네, 그러니까 저 그러니까 누구나 이럴걸요? 전 내가 라이너 가면 정글러 막 엄청 안 오는데 적은 계속 온다고. 아, 그렇죠. 누구나 그쵸. 있어요. 지금 실제도 그렇고. 네, 그런 것 같아요. 이번에 세 번 왔었죠, 세 번. 세 번이나 네모 맞고. 정글러가 안녕만 하고 가도 짠하잖아요. 그래서 갑자기 안녕하고 막 모습 보이면서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그게 있어요. 압박감. 근처에 있다는 얘기니까요. 그쵸. 네. 핑화로 지워주고. 그리고 이블링 같은 경우니까 이게 그게 동선은 파악되는데 위치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요. 와드 보이지도 않으니까 와드에는 잡히지가 않으니까. 미달리가 지금 잘 큰 상황이어서 빨리 얼른. 미달리 내려왔는데. 자, 미달리 점프. 누르누. 야, 가운데로. 게이트 볼 게임 좋아할 줄 아시는데요? 네? 네, 공원에 가시면 할아버지들 하시는 느낌. 노땅 스포츠. 네. 약간 이미지가 그렇죠. 싸대기! 빠르타미. 싸워도 될 것 같은데. 이거 막아보면 한가요? 자, 리신 이시 창 들어왔고. 야, 다쳤다! 자, 1등 잡고 아리. 아리, 아리 잡은 것 같은데. 나리 잡았고, 아리 잡았어. 잠깐만, 일부러 안 쓴 거죠? 출국하려고. 이때 아, 네. 타워에 데미지 안 들어가게 패치돼가지고 저게. 세상에. 타워에 안 들어가도 데미지가. 세상에. 너무 야상했어? 예, 저게 안 들어가네, 타워에. 오늘 눈이 제대로 되네. 라이엇이 너무하네요, 진짜. 위험한데. 이거 룰루가 뒤에서 센데 팔찌까지 걸고 이블린. 자, 니달리. 아유, 저 이블린 있을까봐 싸본 건데 이미 없었네. 이거는 못 맞췄지만 룰루가 앞으로도 못 나게 하려고. 아까 그 알이 매혹과 비슷한. 매혹 같은. 네, 막아주는 정도. 돈이 지금 1500골이나 모였는데 바로 그냥 만화문에 가나요? 이때는 가요. 이때가 아니란 건 무슨 말이에요? BF는 언제 가요, 그럼? 야! 대단해. BF요? 네. BF는 무라마나랑 무라마나, 아니 그러니까 만화문에 하고 네. 브루탈까지 나왔을 때 1550원에 모이면. 택배 여차는 비슷하네요, 그냥? 비슷하죠. 단지 순서가 좀 연우를 늦게 간다 정도. 네, 연우 늦게 가서 라인에서 이득을 봐야 되는데. 근데 그럼 무라마나 한 30분 때 돼야 뜨지 않아요? 마나문에? 무라마나? 네, 무라마나. 그죠? 근데 대신은 그래서 제가 이러는 거예요. 초반 이득을 많이 봐서 스노우볼을 계속 굴려서 아니 그 상대 미드가 못 크게 할 수 있게. 아,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정글러가 조금만 봐주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블린이 온 것만 그러니까 와서 그냥 안녕만 해줘도 이블린이 저희가 쉽지가 않아요. 얘도 여기 있겠다 이 생각이 드니까. 이신 이블린이면 이게 시야도 보여가지고 이신이 좀 유리하고 있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. 이거 피하고 안 봐주시니까. 그러니까 원래 제이스는 그냥 성장만 하는 파밍형 챔피언이니까 이신이 안 왔는데 이 제이스는 그 제이스 아니고 처음부터 이대로 구려나온 제이스다. 그렇죠. 그래서 1렙에 그렇게 등장 해놓고 실제 잘 물리고 있었는데. 근데 지금 CS 차이는 많이 나네요. 50개 정도. 이 정도면은 갱가영치 할리 이상 해준 것 같은데요? 힘이 빠지거나 하진 않는 상황이겠다. 반대로 아리는 좀 힘이 빠진 상태고. 이렇게 라인전이 끝나버렸는데 아리는 그러면 CS 먹을 때가 별로 없어요. 힐밖에 없는데 얘는 계속 못 끄게 된 게. 아군을 당했습니다. 아유, 썬데이 탄룰루가 강력하네요. 자, 탑에 3명. 자, 리신과 함께. 탑에 4명이네, 아리까지. 아, 근데 뭐. 이거 줘야 돼요. 제이스 하나의 포킹으로 뭐 어떻게 보면 상황은 아니네요. 살이 파괴되었습니다. 선생님, 그 눈앞에 다이아 2가 보이기 시작했어요. 다이아 2가. 그래서 보이는 것 같아요. 아, 할 수 있어요.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, 엄마가. 아, 그래요? 네, 엄마 그러셨어요.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. 포기 안 하는 걸로. 아니 세상에. 다이가 2가 돼도 포기하지 말아라. 네. 좀 보이네요 슬슬 이제. 이게 아유 파워가 좀 없다. 제이스가 파워가 좀 많아야 힘을 발휘하잖아요. 약간 좀. 저기 타워 안으면서 막. 네. 빠르게 맞을 때. 우리가 타워가 더 많고 저기 더 적을 때. 이런 상황이면 그 운영 방법에 딱 변화가 생기나요?
제이슨은 그냥 빠르게 잘 컸을 때 빠르게 타워 푸시하는 자연이 나오면 좋아요. 어? 지금 그게 안 나오잖아요. 그렇죠. 이럴 때는 그거 어떻게 하나요? 이럴 때는 그냥 계속 라인 먹어야 돼요. 아 그냥 제이스가 토킹이 센, 토킹도 센데 이게 난전 구도도 세거든요. 이게 네. 행복폼 때문에.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도 그렇게 안 좋을 거 아니에요. 일단 한번 참고 기다려라. 네. 좋아하는 상황에 나오면 몰아치는 거지만 좋아하는 상황에 안 나오면 일단 참아라. 뭐든지 파밍이 중요해요. 끊임없이 그 와중에 파밍을 계속 하시는 거야. 어 이거 딱 끝자락에 걸리네. 지금 머리가 하얘요.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. 무아지경. 여기 아줌 다 그래요. 아니야 이 대면은 깨닫게 될 거예요. 그쯤 되면 해탈해가지고 재밌겠죠 롤이 이제. 야 롤 재밌다. 그러고 보니 토킹 조합이네요. 니달리 퍼스 트리스. 그쵸. 뮤지카우 픽 하신 거예요? 아니요. 아 블라보니? 아직 제이스가 벤이 많이 돼요? 안 돼요. 그러니까 이게 뭐지? 약간 롤이 안 좋은 게 좋은 챔프들을 너프시키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챔프들을 상향시켜서 변수로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 카사딘이 그냥 타신 거 아세요? 네. 그쵸 그쵸. 그게 그런 일이에요. 그러니까 카사딘이 원래 그게 안 좋았는데 좋은 챔프들 때문에. 어? 맞아. 야 이거 360원. 맛있다. 맛있다 맛있다. 창 맞았는데? 야 근데 저기서 맞추는데 신기하다. 오? 오? 아 궁 남아 있었네. 약간 무리한. 뭔가 울린 게 아니라. 와 진짜 아깝다. 이분이 아 물가모 전멸 없어가지고 이거 지금 다 하는 걸로. 아 이거 리신 궁이 없네. 오? 맞겠다. 아 날아가면서 죽였어. 진짜 아깝다. 아 당장 것처럼 이제 쌓여서 가야 2위로 점점. 에. 아 이 마지막으로 해본 게 언제예요? 안 해봤어요 한 번도. 아니 올라가는 과정에서 있을 거 아니에요? 올라가는 과정 인피아스 올라가지고. 어디? 아 스무스. 상대가 더 먼저 쳐도 되는 일이죠. 되었습니다. 아 미치겠네. 상황의 심각성을 지금 깨달았어요. 어떤 심각성이요? 망했다. 아 지금까지 별 생각 없었는데 지금 약간 되돌아보니 이제 와서 많이 망했구나.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그 하게 되는 고민이 내가 너무 무난하게 미드에서 파밍해 줄에서 망했나 막 이런 고민 하게 되잖아요. 하게 되죠. 이번 경기 어땠어요? 이번 경기는 그것보다 너무 뭐지 저희가 적의 픽을 많이 준 것 같아요. 벤은 좋은 픽을? 남이나 이블린이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 그러니까 남이 그렇다 치더라도 이블린이 되게 솔랭에서 좋은 챔프거든요. 특히 팀링 같은 경우는 픽을 계속 받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어요. 근데 솔랭은 지금 누가 박아 픽을 서로 눈치 보는 네, 잘 안 박죠? 그냥 빨리 한타 그림 아니 그니까 타워 쪽 미드 푸시 그림으로 가버리면 저희가 좋은데 미드 푸시하죠. 포킹 조합에 이점을 살리고자. 네 계속 살려야 돼요. 라이까지 나와가지고 포킹을 되게 떨었네. 브라마나 대충을 몇 번 때 나오려나요? 저도 아 오! 오 이야 이런 것도 모르는데? 오? 와다 하나만 어이야 저거 포켓 모르겠는데요. 이브린 고쳐서 인시 했는데 잘 뺐어요. 인시하고 자 이거 자 깨우고 바꾸고 이큐 페인이 너무 오 샌도 아 베인 담아 와 차이 세게 깨다는데 지금 룰루가 CD를 믿고 앞에서 까축대잖아요. 실드? 저런 거 존나 싫어해서 정말 싫어해서. 아유 그래요? 아유 내 계산에 뭔가 틀린 잠시만요. 그것도 약간 깐죽으로 나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제가 나대요. 그러면서 남이 나대는 거 못 참고. 그러니까 이게 그게 보면 이럴 때 있잖아요. 어쨌든 막
자, 상대 라인을 땄어요. 네. 저도 개피해요. 네. 시스가 막 무드를 깔아요. 네. 그걸 먹으면 이제 정글러가 올 것 같아요. 네. 이때 있죠? 네.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자주 있는 일이죠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저는 먹어요. 저도 먹어요. 죽어요. 네,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할 때는 그런 거 좋은데 저기 할 때는 정말 쉽더라고요. 그렇죠. 사람이 참 이기적이에요. 아, 그렇죠, 그렇죠. 무슨 말인가 했네요. 어? 가져오나? 이쪽에 와드가 왔네요. 이럴 때는 어떻게 욕심 부리나요? 한 명이 와줘야 돼. 밑에 드시고 계신데? 저 싫어하시나? 아, 오, 왔어. 오, 왔어. 오, 피했다. 바보! 야, 죽었다. 아, 이 대신 기력이. 맞추고, 큐! 오! 오? 불감옥 피하고, 네. 아, 네, 피하고. 와드 자리, 돗자리가 만들어졌네요. 아이고, 이거. 탈출 아... 가능한가요? 그래브 조명. 안 오네요, 그래도. 다이다이 해봐야지. 저긴데. 어, 되나? 이야! 이야! 아! 미니언이 방송을 모르네! 역시 잘린 저 계산된 플레이! 아, 포장? 예, 아, 와, 이걸 이렇게 정확하게 이걸, 계산하네요. 야, 미니 예뻐. 우리 미니언 위치 보고 예측한 거지. 그니까. 야, 이거 역시 잘린 저. 아, 왜 이렇게 못했지? 아, 안 이랬는데. 잘하고 계세요, 지금. 아니요, 지금 못하고 있어요. 아니, 이거는 바꿔 말하면 리신이 다른 라인에 힘을 쏟았는데, 다른 라인에 흥하지 않았잖아요. 그 본인 잘못이 아니죠? 그걸 이렇게. 리신이 정치 준비. 리신이 다른 데 투자했잖아요. 우리에게 투자하지 않았어요. 우리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였지. 아, 근데 제가 다른 라인이 제일 해야 돼. 그렇지 않습니까? 아니에요. 자, 그러면 아니에요? 상황 바꿔야 돼요. 제가 흥이 좀 했어야 되는데. 내가 너무 정치 좋아하나? 자존심이 내내 깨끗해가지고. 아니 지는 것도 선생님이? 아 왜 일단 이기는 게 중요하죠. 그 착시 현상이 많이 나죠. 무슨 착시요? 2큐를 위에다 쏘면 눈으로는 맞았는데 안 맞네요. 그래요? 제가 해결했을 부분이 아닙니다, 고객님. 네네. 가봐요. 안과에 가보시는 게? 이거 나 그냥 못 맞췄다. 아유 이제 오시는 것 같은데? 그분이 오고 계셔요. 흔들흔들 2티어 축하. 어, 피해주고. 아, 시그 때문에 안 뚫려. 우와, 니날 참. 가볼 만한데요, 이러면 또? 또, 어, 맞았다. 또 돌아왔어. 맞았다, 늦었다. 한 번만 더. 오오오오오오. 세상에. 정말 이런, 어, 이런 게 좋아요. 아, 이게 사기야, 이거. 아, 그럼요. 네, 하죠. 자, 포킹. 오, 좋은데요? 오, 조합이 2점이 살아나고 있는데? 네. 자, 인식 거 뒤에 돌아왔네, 돌아왔네요. 뒤에 돌아왔고. 아, 매혹이 너무 긴다. 아, 때릴 수가 없네. 저 새벽 저렇게 나다니는데 때릴 수가 없어요. 다 딸피예요. 그림즈 어디 갔지, 그림즈? 와, 이거 미치겠네. 다 딸피인데 저거. 아, 대단해. 어, 베인. 아무도 베인 봐주지 않아요. 적을 베인.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. 마무리 무슨 말씀이라도. 조만간 저 검색하시면 다이아 2데이트. 다이아 2에서 기다리고 있는 팬들을 위한 마디. 그래요? 아, 진짜. 아, 근데 오늘 진짜 날이 아닌 것 같아요. 생각할 때는. 아니, 일단 아침에 할 때 약간 느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오늘은, 응교 취사할까? 이 생각하는데 그러지. 아유. 아, 진짜 막. 취사할 때 제가 응교하나요? 아, 방금 되게 잘 싸운 건데. 네. 이블린 궁이 너무 잘 들어가지고. 아. 승환 시드로 막 엄청난 그게 됐죠. 페인팅이? 네. 항상 더 주의를 해야겠네요, 이블린. 그리고 이제. 뒤에서 드론 돌아서 온 게 유효했네요. 머리 잘 썼네요. 그게 시작한 점인 게 맞고. 그쵸. 포킹 이게 조합도 보면 그거죠. 어떤 조합은 어떤 조합을 쓴데 그 조합은 어떤 조합이 약하다. 가위바위보? 네. 포킹 조합은 뭐 좀 도친 조합 약한데 대신에는
의준 조합은 뭐 해야 되지? 장판 조합이 약하다 이런 식. 포킹은 장판에 강하고. 네. 쟤네들은 저 되게 센데 저도 저분도 세네요. 저 친구들은 알이랑 이블린이 있어서 돌진 조합이 충분히 갖춰졌네요. 네. 저희는 두 명이잖아요. 네. 소나밖에 없는데 그 소나로 녹일 길이 안 나옵니다. 최승도 한 방에 잡아야 되는데 그 길이 안 나온다. 네. 길이 안 나옵니다. 죽였던 아까는 잡을 수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탈진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순간적으로 들러서 생겼어요. 어, 포킹 잘 맞춰요. 너무 그 포킹 잘 맞춘 걸로 이대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. 또 이게 드레드 이분을 보거든요. 계속 그냥 동성전밖에 안 돼요. 약간 동물 본자만 같은데 이거? 어, 온다! 힐 다 피해주고. 정면, 아, 또 뒤에 이분이 있다. 아, 이블린. 아, 이분이 또 있다. 아, 상대가 포지션을 너무 잘 잡네요. 저 이블린 플레이는 저 10수비 저분이 벌 잘 굴리, 벌 잘 쓰신 게 방, 저 위치가 방금 와드 지금 그 위치에요. 와드가 없는 건 알아요, 저 위치. 와드가 없는 거. 아, 생각 진짜 해야 되는데. 아, 근데 사실 이게 소량이야. 네. 아래 교육방송 성공! 하게 되었어. 네. 안 돼요. 저는. 아, 이게 남. 이게. 솔랭이 되지 않는 날은 솔랭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남자가 돼가지고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못 멈추겠더라고요. 오늘은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멈출 수가 없다. 가면 계속 솔랭 해야겠다. 아, 이게 제일 안 좋은 케이스 중 하나죠. 안 되는 거 알면서 계속하는. 그럴 수밖에 없어요. 3티어에서 정신을 차리겠죠. 아, 3티어에서 인드라 형을 만나고 이제 정신 차리겠죠. 네, 레전드 인드라와 레전드 인드라가 1픽 공 칼락이라 하는 걸 보는 순간 어우. 저는 아, 상상할 수 없는 와, 아, 막 소름 돋는데요? 진짜 안타깝다. 안타깝네요. 좀만 믿어봤어도 그렇게 가져왔을 텐데. 라이너 진짜 쉽게 이겼는데. 전장의 화신입니다. 시스 둘 차이라고. 야 이거 아 저와 이야 600원 일단 정신 승리. 어? 만 없네. 어? 가져와. 하면 다 했는데 가보면 하죠. 아, 일단 안 가는 걸로. 됐죠. 그럼 하나가 이제 340이 남았네요. 얼마 남았다고요? 40. 40? 오. 지금 몇 분 때죠? 32분 때요. 32분? 아, 딱 늦게 나온 만큼 늦게 나와요, 진짜. 요즘에 저걸 선 연운을 가면은 무라마나가 한 24분 때 네, 나오더라고요. 24분, 24분. 네. 딱 그만큼 늦게 나오네요. 늦게 아. 나오는 거를 다른 공템으로 커버하려고 하셨지만 뭐 그게 크게 역할이 나온 경기 아니고 있습니다. 리신이 딴 데 가가지고 아 진짜 안타깝다. 근데 뭐 전판도 그렇고 라인전부터 본인의 역할까지는 잘 충분히 했는데 이 솔랭이다 보니까 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. 솔랭인데 너무 나댄 것 같아요. 아까 저희가 질문한 이블린인데 이렇게 나이 길어요 이런 경우? 네. 이거 말했잖아요. 유지님 미드점 뿌잉 이랬더니 화나셨나봐요. 그때 바로 바통 갔죠. 그냥 뿌잉을 말았으면 안 됐어요 제가. 이모티콘 안 쓰라고? 네. 뿌잉 게임 망했다. 아 여기 마드 있나 보니 잘 피하는데? 무라마나 일단 나왔습니다. 제이스가 카운터로 상대할 만한 챔피언 있을까요? 제이스가 유리한 미드 챔피언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아 제드 제드는 제이스가 이겨요? 아니 제이스가 이기는 아이. 아 그러면 쉽게 이기는 상대가 네 금거리면서 후반에 쟤는 애들 그러니까 다이애나 이런 애들 아 룸맵이 돼야 뭐가 되는 애들 아 다이애나 맞다 다이애나 다이에 나오면 제이스 스타로 그럼 어떤 챔피언이 있을 때 제이스 스타로 아 제이스 스타로 안 돼요? 상대 거 방금 제가 제이스 피가 안 할 때는 말파 같은 애들 자크나 말파 자크 제드는 괜찮아요? 제드는 최대한 말 라인전을 피하면서 실수만 먹어야 돼요. 라인전 해버리면 딜도 약하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제이스 약해요. 일단은 카운터 당할 거다. 네, 제드도 약간 6렙 때부터 이렇게 있다는 챔피언이라 그때까지는
얘기가 좀 유리한 편이긴 한데 그것도 잘하시는 분에 따라 다르죠. 뭐든지 약간은 손가락이 하죠. 뭐 그렇죠. 기본 베이스는 뭐 역시 실력이니까. 아직 게임은 끝난 게 아니에요. 좋은 마인드예요. 네. 오, 저, 오, 이야. 변기가 좀 힘들죠. 엄청 뜨거워지고. 아 근데 만두 못 들어간다니까 너무 슬프네요. 자 오히려 인식이 되는데 이블린이 올 수 있다는 거. 이블린이 올 수 있다는 거. 아 이거 미치고 돼요. 목소리가 좋았어. 어 발로 잘 쳤어. 에어건 대박. 에어건 대박. 야 잘못했다. 네 명 뛰었어. 아 오. 이 정도면 잘 버틴 것 같은데요? 잘 버텼죠? 네. 아니, 이번 애가 빨리 집 갔다 와야죠. 그럼 이 탑을 왜 밀고 있지? 이기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. 그쵸. 아 대단해. 아 그냥 아니 아 대신 봐야겠네 이분이.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. 이게 억제기가 하나네. 하나 나왔네. 어 브레이브즈. 와 니달리아 버티지 못해요. 데이피지 달리아 가. 아 이거 이시 공유 해도 우와 득딜 데미지가 우와 이시는 무슨 스릴러 영화 찍는 것처럼 들었어요. 폭발 속에서 그냥 아군을 당했습니다. 돌아오는 주스 집으로. 자 무한지옥이라 무한지옥이라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오늘 게임이 안 풀린다고. 오 저거 저 한입 어 야 야 아 와 반응했어 그걸 또 썸데이 와드 있었나? 네 저분을 잡겠습니다. 소장아 뿅뿅뿅 어 깜짝이야. 어, 저거 저 실드를 어떻게 아 원래 저였으면 들어가서 땄을 것 같은데 지금 무화지경이랑 무화지경? 네. 왜냐면 2로 갈 수도 있으니까. 그렇네요. 어? 자 방영한다 다리아 2. 이야 야, 그래도 제이스는 제이스다. 확실히 무라마가 진 세네요. 이거 주시네요. 아 그래도 시즌 이겨요. 제가 1등이에요. 앰비션의 마음이랑 저희 앰비션이 같은 팬인데 지금 같이 계신데 앰비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어요? 시즌 똑같은데 둘이? 아 나아졌어요. 제 건데요. 안 돼요? 앰비션이 두 명이네. 오늘 짜잔한 거 제가 먹어야지. 숫자 올리려고? 네, 야 이거 좋은 거 아시네. 꿀팁 꿀팁. 네 꿀팁이야 저런 게. 좋다. 원래 이렇게 발사할 때 입으로 쏘는 입으로 발사해요? 아니요. 아 약간 그럴 때 있어요. 힘들고 외로울 때 입으로 소리 내면 더 외롭죠. 입으로 소리 내봤자 들어봐주는 사람도 없고. 이거 극한의 상황에 몰리면 방송 재밌게 하실 분인데? 지금 거의 몰린 것 같아 극한의 상황으로. 아 왜 이게 안 나가지? 이렇게 아 지금 멘붕화 장면이 지금 실시간으로 야! 오 매우 피했어 피했어 매우 피했는데 딜이 너무 세. 아 아군이 당했습니다. 기도를 올리시네요. 네. 도저히 아 나는 이기나 지나는 아까 확정했고요. 네. 점수가 제일 궁금해요. 몇 점 될까요? 우리 넘기지 말죠. 사실 근데 MMR 파워 때문에 강등은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무시하고 강등 돼버리나? 자 베인 팔찌. 어 저런 그리고 엘리베이 어 무빙 좋아요. 뭐 디아블로 하는 것 같아. 마지막 악마 사냥됐어요. 챔피언 보이 너무 많아. 오! 아이고 지금 홍진호 선수 짠짜매 선수 그 스코어 볼까요? 스코어? 오! 스코어 봐봐요 스코어. 아 이가 불러. 야 대천사 파괴되었습니다. 어휴 오 파괴되었습니다. 메자이가 4스택. 아 2스택도 아니네.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아, 아리 교육방송의 마무리는 좋으냐죠. 그리고 따따따빵 치앗
막나요, 막나요, 이거 막나요? 고통의 연장! 아, 난 제 DPS 하죠. 아, 네! 아, 네! 아! 아, 괜찮다 할 수 있었는데. 아, 왜 이렇게 웃겨요? 아, 볼까요? 점수, 점수! 결과차 한번 보죠. 정보 처리 중. 아, 누르지 마시고. 기다려보죠. 누르지 마, 누르지 마! 동반점! 빵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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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급전에 실패한 은교 선생님은 있었지만 강등된 네. 은교 선생님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. 어? 최초의 업적을 한 번. 네. 최초의 업적을 한 번. 자신의 이름을 나이스게임TV의 역사에 새기는 겁니다. 내가 허접성이고 강등맨이다. 귀 돌려요? 아니 다.. 아 좀만 진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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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쉬셨다가 쉬었다가 우리 방송이라서 쉬었다가 해야 돼요. 아.. 세상에. 마우스를 바꿔드릴까요? 이걸로? 이걸로 바꿔드릴까요? 이걸로 바꿔드릴까요? 이게 더 좋아요. 괜찮아요. 페인이 뭐였을까요? 너무 무난한 게 페인 아니에요? 네? 그러니까 미드는 내가 CS 앞서 약간 이런 걸 너무 믿었던 거 그런 것도 있는데요. 제가 너무 나댔어요. 어떤 면에서? 아 진짜 원래 이블린인데 네. 이블린은 라임이면 정말 안 좋은 캐릭인데 진짜 너무 정글러분을 믿었거든요. 얻으실 거야, 얻으실 거야 하면서 했는데 안아주세요. 아까 미드 죽고 밀린 거 아닌데 그건 1경기였고 네네 결국 딴라인에서 좀 전체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좀 너무 이블린 의식하지 않고 포킹하다가 네 그쵸 한 방에 망하고 이블린이 잘한 거네요 거꾸로 보면은 급하게 하면 안 되는데 마음이 너무 급해졌어요. 십수진 짱짱맨 제가 맞는 거예요. 지금 리신이 딴라인 갔는데 딴라인 망했으면 리신 잘못 네 이럴 때 CS 딜 딜량 이런 걸로 CS 빌렸네. CS 그래도 골드는 좀 많이 보셨네. 그래도 골드도 빌렸네. 그래도 다 딜량 볼까요? 딜량 그래프 딜량 그래프? 그래프 오른쪽에 그래프 그 오른쪽 위에 탭에 아이고 오른쪽에. 딜도 밀렸네. 딜도 밀렸어. 챔피언의 강한 피해 두 번째 탭에 첫 번째 목록 오른쪽에 고개 아래 어디야? 어 리신보다 높네. 맞네. 아 근데 베인님도 또 못 넣으셨네. 그러게요. 저 아리보다 많아요. 됐어요. 아 이겼어. 미드 이겼어. 포인트 이겼어. 찾았어. 아 미드 이겼어. 아 중요해 이거. 아 미드 이겼어. 아 그럼 미드는 이겼어. 바텀이 졌네. 맞아. 빵점이 그레이브 전 1등이야. 빵점이지만. 에. 어. 아 맞아 이거 미드 이겼어. 빵점이지만 이겼어. 에이. 미드 이겼어. 다음 네. 일단 3부 챔피언 좀 생각하면서 머리 식히도록 하죠. 네 알겠습니다. 네. 여러분은 은밀한 게임에서 시즌2 허접선 선생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.